안녕하세요. 인주 자연농원 다육이 엄마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요. 오늘 찾아온 것은 용설TV 용설님의 바위솔 농원입니다. 자, 이곳은 용설인의 바위솔 야생화 꾸마리 정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용설님의 정원. 바위솔들이 아주 예쁘게 심겨져 있어요. 작품이 아주 예술입니다. 아, 여기는 보시면 아주 귀엽고 아주 익살스러운 항아리 형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용설TV 용설님의 작품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판매 완료된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거미줄 바위솔인데요. 아직 물고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너무 예뻐요. 지금 안에서 자구가 많이 올라와갖고 요 밖으로 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거기서 또 자구를 많이 달았네요. 아주 근사한 작품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아주 예쁜 인형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꼭 동화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죠? 예쁜 인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정원에 예쁜 바위솔 작품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한번 천천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우와, 여기는 지금 정원 안에 목장이 있어요. 와, 양도 있고 젖소도 있고 오리들도 있습니다. 한가로이 노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여기 보시면 왕관처럼 보이는 이 다육이가 뭘까요? 근데 이름이 정말 왕관바위솔이래요. 멋있죠? 왕관 쓴 것처럼 정말 예뻐요. 자, 여기 보시면 말이 뛰어노는 이곳은 클라라 노이스라는 바위솔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여기 백두산 호랑이가 턱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포스가 대단하죠? 자, 위험 있는 이 호랑이들 밑에는 아주 사랑스러운 하트 바위솔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판매용 바위솔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의 바위솔들이 아주 많아요.
예쁘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박쥐처럼 공중에 매달려서 바위소리 잘하고 있어요. 자구가 나와서 아주 쭉쭉 늘어져서 너무 멋스러워요. 자, 이곳은 용설님의 작품. 지금부터 이제 작품을 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본 곳은 용설TV 용설님의 꼬마리 정원 바위솔 농원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예쁜 바위솔도 심어 가실 수 있고요. 멋진 작품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시간 나실 때 한 번쯤 다녀가시는 것도 참 좋을 듯 해요. 오늘은 용설TV 바위솔 농원에서 다육이 엄마였습니다.